50대 A씨가 있습니다. 비교적 사업도 성공하신 분이고 또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정말 잘하시는 걸 또 장점으로 내세우는 분이죠. 그분의 식단입니까? 네, 그분의 식단입니다. 좋아 보이죠?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마른 비만입니다. 체지방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가 골다공증이 나왔고 당뇨병 전 단계에다가 고지혈증, 지방간. 다들 웅성웅성 하시는데요. 네. 식단 나오자마자. 총 열량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초대사량 정도를 드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기아 상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우선 PT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이제 또 대사증후군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억울해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왜 A씨가 만성질환이 생기고 또 마른 비만이 생겼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나나,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탄수화물이죠. 요거트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제국물이죠, 시리얼. 아침에 혈당이 스파이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스파이크가 생긴 다음에 점심 때는 식욕이 많아지죠.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한 사람은 점심 때 더 잘 생기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그때 외식을 주로 하세요. 이 외식에는 또 액상과당이나 설탕이 많이 또 양념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점심 이후에도 혈당 스파이크가 또 생깁니다. 그 두 번의 스파이크 때 생겼던 과량의 탄수화물은 대부분 다 복부지방으로 즉각적으로 또는 지방간으로 즉각적으로 저장이 되고 있던 거죠.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피하시려고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까지는 저는 좋은데 붉은 고기는 사실은 가지사슬 아미노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또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거기다가 고위험 음주를 하시면 또 만성염증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네, 그리고 술 드시면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과일을 드시는데 이 과일도 역시 탄수화물이라서 다시 또 체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A씨는 굉장히 밖에서 봤을 때는 우아한 겉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지방이 배와 간에 쌓이고 또 근육은 빠지는 몸으로 이제 본인의 식단을 이제 만들고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설득을 해서 안 됩니다. 골다공증 약 드셔야 되고요. 당뇨약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이제 식단을 손을 봤습니다. 아침에는 일단 채소 위주 그리고 좀 당분이 없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구성을 하고요. 저녁에는 자기 전에 드시는 과일을 좀 끊자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붉은 고기를 좀 줄이고 그 자리에 이제 건강한 단백질을 넣었고요. 음주량은 한 번에 최대 와인 두 잔 정도로 줄여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점심은 외식 계속 하십니까? 네, 그래도 점심은 어쩔 수 없을 건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처방한 당뇨약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만드는 약이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정작 이제 놓치고 있던 게 열량을 제한을 하셨는데 열량 자체는 좀 더 늘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질문이 있죠. 열량을 더 늘리면 어떡하냐? 네, 너무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이 들어오는 거를 그대로 다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드렸죠. 오히려 지금은 기아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다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거가 풀려야 됩니다. 이게 풀려야 지방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죠. 3개월 뒤에 어떻게 되었냐? 지방은 500g 빠졌습니다. 오히려 근육은 늘어났고요. 6개월 뒤에 혈당 범위도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네, 점점 이제 당뇨약도 줄여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체성분이 바뀌고 몸의 대사적인 특성이 바뀌게 되면서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60이 넘으시면 웬만하면 고도비만이 아니고는 살을 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도 굉장히 중요한 대사기관이에요. 지방이 없으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는 단순당이나 정제국물을 오히려 저는 많이 드실 거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도 드셔서 지방과 근육을 늘리셔야지 결국에는 일상생활, 삶의 질도 좋아지고 오히려 질병도 개선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 거죠. 또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행동 중에서 무조건적인 영양제 맹신만큼이나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마치 쇼핑을 하는 것처럼 이 닥터 쇼핑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와. 아이고. 네. 아, 저게 한 이 사람. 사진 안에 있는 게 이게 한 분의 약입니다. 딱 보기에도 약이 정말 많죠. 네. 근데 이렇게 약을 쌓아놓고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 맞아. 77세 C씨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드시기는 했지만 텃밭도 가꾸시고 또 교회로 나가시면서 일상에 불편함 없이 지내고 계셨는데
남편께서 뇌경색으로 입원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특히 자정 전후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방광약을 두 가지 드시기 시작했어요. 방광약을 드시면서 변비가 생기고 또 소화가 안 됩니다. 식사를 점점 못하게 되시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기운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잠은 안 오고 또 잠을 못 자니까 다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습니다. 점점 낮에 꾸벅꾸벅 조는 시간이 늘어나요. 점점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가족들이 눈치를 챘어요. 치매 검사를 받아보니까 경도 인지 장애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또 받으시고 전문 치매 약물을 처방받습니다. 이 치매약을 드시고 나서부터는 식욕이 또 떨어지고 또 소화제와 식욕 촉진제를 처방받고요.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여러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에 나오는 건 없어요.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휠체어에 실려 오신 모습으로 저랑 만나게 되셨습니다. 아이고. 자, 방광약에서 시작을 해서 수면제, 치매약, 소화제, 식욕 촉진제 이런 증상들 가라앉히고 환자분들 편안하게 만들어드린 약들은 대부분 사람의 기운을 빠지게 만드는 약들이에요. 약의 부작용을 약으로 막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운이 다 빠진 거죠. 처음 처방받은 방광약에는 인지기능을 약간 떨어뜨리는 그런 물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처방받은 치매약의 부작용은 안타깝게도 방광의 예민성을 또 끌어올립니다. 거꾸로 되는 거죠. 이렇게 상쇄되는 작용을 하는 약을 제거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약을 제거해주는 약물 정리 과정을 거쳤고요. 2주 뒤에 다시 CC와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는요. 다행히도 수면과 식사, 배변이 좋아졌고요. 또 한 달 뒤에 인지기능을 다시 평가해보니까 다행히도 정상 범위까지 인지기능이 회복되는 결과를 봤습니다. 우와. 이렇게 CC처럼 운이 좋으신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답답한 경우에는 제가 이제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도 약 정리를 열심히 해서 다시 걸어 다니시게 만들어 드렸는데 다시 여기가 저리다, 여기가 쑤시다, 어지럽다 하시면서 이 의사 선생님 가시고 저 의사 선생님 가시고 이게 결국에는 점점 약이 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약을 먹고 차 가라앉는 상태가 되니까 또 증상이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증상이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약을 한꺼번에 드셨기 때문에 사실은 마취된 거랑 비슷한 거죠. 점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근육이 빠지고 몸져눕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어르신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는 이 증상을 견디시고 또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증상들을 약으로 깨끗이 다 없앨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이 증상에는 이 약, 이렇게 증상을 누르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먼저 고려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야간요, 밤에 소변 자주 보러 가시는 분들 브릿지 운동 같은 것들 열심히 하시고 케겔 운동 하시고 이런 것들 하시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약만 들다 보면 그 약의 부작용이 약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마음 건강, 멘테이션입니다. 특히 저는 마음 챙김을 여기서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마음 챙김을 이해하려면 반대된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마음 놓침 상태죠. 정말 목적 없이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거나 쇼폼을 계속 보면서 자극을 탐닉하는 상태에 가깝죠. 이것은 마음 챙김에서 가장 멀어져 있는 마음 놓침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 놓침 상태가 계속되면 이것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마음 챙김 방법으로 환자분들께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요. 바로 명상입니다. 근데 쌤 예전에 화투... 네. 화투 많이 치죠. 치매는 좀 도움 된다고 하긴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것도... 아, 약간 다른 건데요. 네. 인지 예비능이라고 해서 뇌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 활동, 운동이죠. 이제 두 번째가 머리를 쓰는 겁니다. 네. 세 번째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좋은데 화투는 일단은 머리는 쓰고요. 또 사람도 만나잖아요. 네. 화투 치러 가려면 집에서 나가서 또 가야 되잖아요. 걸어야 돼. 또. 집까지 걸어가는데 산책. 그치. 집에서 방에서 명상.
완벽한 완벽해. 완벽한 스포츠는 딱 이상적인. 네, 그래서 실제로 브릿지 게임이나 마작이나 이런 것도 좋은 인지 활동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화투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상을 한 다음에 화투를 치면 나을까요? 화투를 치고 명상을 하는 거. 네. 화투 치고 아니면 읽고 치면서 읽고 명상을. 사실 예전에는 명상을 약간 도닦는 분위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이 자기네들이 명상 센터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그 예산을 쏟아부어서 명상의 과학적 효과가 입증이 돼서 근데 명상이 그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조용히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체는 이완시키는 모든 것들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상은 달리기 명상, 수영 명상, 걷기 명상입니다. 그것도 명상이 되나? 네. 사고 나지 않을까요? 명상할 때 눈 감는 거 아닌가요? 네,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명상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의 호흡이나 내 관절이나 주변의 느낌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물속에 있으면 그게 그렇게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설거지를 하시면서도 명상을 할 수가 있고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명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머무르는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 질병의 치료 계획을 세울 때 환자와 환자 가족이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나에게 중요한 것들, What matters라고 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5세 D씨입니다.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이제 보호자분들이 보기에는 잘 주무신대요. 네. 분명히 약을 안 드셔도 잘 주무셨는데 그 잤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으시고 약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한 상태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자, 임산부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약이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약 중에서는 노쇠한 어르신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잠재적인 노인 부적절 약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정말 미워하는 약이 하나 있는데요. 뭐예요? 단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수면제죠. 수면제? 젊은 분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노쇠가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다른 약은 먹어도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요 약을 드시고서는 그 효과를 잘 봤다면서 이 약의 처방을 너무 고집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낮에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또 보이시기도 하고요. 또 며느리가 본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의심하시면서 병원을 찾아오시죠. 이럴 때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냐. 이거 치매에 걸리시는 약입니다. 장기 복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 약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니까 결국에 그냥 나머지 부작용들은 감안하시고 드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당장은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고요. 반대로 지금 당장은 조금 편하지만 장기적으로 훨씬 고통스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게 된 경우였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젊었을 때도요. 또 시간을 내서 나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 등을 전체적으로 계획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고 있는데 한국보험개발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은 남자는 86.3세, 여자는 90.7세입니다. 높죠? 올라갔다. 하지만 수명이 늘어난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가속노화로 인해서 숫자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더 나이 든 사람은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로, 병, 노쇠, 돌봄 요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노년에는 침상에 누워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사망하시는 인생을 사실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명이 얼마인지보다 내가 그 수명 속에서 건강하게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건강 수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맞습니다.